띠용씨 다른 뉴스가 오늘은 2018년 4월 24일, 네. 날씨가 추워졌어요. 지난주 방송할 때는 되게 여름 같았는데, 오늘은 다시 쌀쌀해졌네요. 네, 왜안 들어오시나, 오늘은? 네, 요한님만 또 들어오셨네. 네, 어쨌든 방송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부탁할게요. 예. 첫 번째 그냥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1일 날, 넥슨 아레나에서, 네, 구글플레이 인디게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그 국내 최고 인디게임,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게임 발굴하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사진은 넥슨 아레나입니다. 넥슨에 있는 넥슨의 그 이벤트 공간이요. 굉장히 커요. 저 넥슨 회사가 크니까. 넥슨 하면 진경준. 그 생각났지? 다음 뉴스는요, 네. 엑셀러레이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디게임이라는 건요. 인디 음악이란 말 아시죠? 인디 음악. 예, 약간 비주류 음악. 인디게임은 비주류 게임. 게임하면 대부분이 롤플레잉 뭐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죠? 인디 게임은 약간 이제 주류에서 벗어난 이런 게임을 인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좀 비주류 게임들을 발굴하고 네, 지원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 거고요. 네. 예,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는 회사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외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국내 음악 컨텐츠 스타트업을 만나게 해주는, 예, 지난 19일 날, 서울 중구에 있는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곳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국내 음악 컨텐츠 스타트업들이 만나서 데모데이, 그러니까 약간의, 회사소 행사 같은 거, 회사소 행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하고, 강연과 스타트업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킹이, 눈이 졸려요. 지금 되게 졸려요. 졸려요. 원래 졸려. 대표님 소리가 네. 네, 다음 뉴스는요. 빅피소프트라는 회사가, 예, SB 이거 볼까?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얼마나 유치했을까요? 금액은 안 알려주는데요. 또 업데이트 시작했는군요. 네. 빅소프트라는 회사는 어떤 서비스하고 있는 곳이냐면 그 손쉬운 화물 경매 서비스 오라이라는 걸 합니다. 오라이. 오라이. 예. 화물 경매 서비스가 뭐냐면 우리가 예, 정리했습니다. 네. 자동으로 많이 지웠어요. 백업했어요. 화물을 이제 택배나 뭐 우편이 이런 화물들을 어디서 어디까지 보낼 때 이걸 갖다가 그 정해진 금액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를 붙입니다. 경매. 그래서 가장 싼 업체를 선택해서 쓸수 있도록 경매해주는 서비스인데 그걸 만든 회사가 BP소프트고 그 서비스 이름이 오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별풍 있을게. 그동안 소형화물은 없었던 서비스인데요. 이거를 요라이 만드는 스타트업에게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나페님. 역시 아나페님 없어요. 오랜만에. 30개 주점 30개 주점 몇 도수 29개.
오토와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토와 컴퍼니. 오토와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수출 중고차 매입 서비스 오토부고 서비스 출시합니다. 수출 중고차 매입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중고차 수출도 할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중고차. 특히 이제 스타렉스나 이제 봉고 같은 승합차들은 그 동남아가 아니고 저 중동 국가에서 굉장히 좋아한대요.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트럭 같은 거를 현대 트럭 같은 거 사가지고 새차 사가지고 바로 중고차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젊은 사람이 트럭을 산다고 하면 조사가 나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이거를 이제 양성화시켜서 수출하는 중고차를 매입하시는 서비스인데 수출 중고차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사려고 하면 그 얼마 동안 탔는지 그 거리 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출하는 중고차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이제 사고 싶어하는 대상 차량 등만 확인해가지고 장난님 초콜릿 몇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딜러가 판매를 할 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까지 가능하답니다. 수출 중고차 매입 서비스 오토북이 런칭했습니다. 다음 코너는 다음 뉴스인데 블록체인 이야기 나오네요. 네오플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오플라이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광고 프로젝트 프랙탈에 투자를 하면 된다. 네오플라이라는 회사가 이오스 기반의 프로젝트인 프랙탈에 투자합니다. 이오스 아시죠? 이오스? 네. 아마 저기 비트코인 해보신 분 많이 아시죠? 이오스. 이오스 저도 한동안 이오스에서 재밌게 봤는데. 3만 원입니까? 네. 프랙탈은 모바일 게이머가 게임 데이터를 소통해서 게이머에게 게임 데이터의 수익권과 데이터 활용 결정권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고요. 수익을 데이터를 제공한 게이머와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한팔주기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2018년도 글로벌 IT 브랜드 랭킹을 정해봤더니 중국의 알리바바가 7위, 중국의 텐센트가 8위. 1위는 누구일까? 1위는 아마존, 2위는 애플, 3위는 구글, 4위는 페이스북,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 6위가 삼성, 7위가 알리바바, 8위가 텐센트, 9위가 화웨이, 그리고 10위가 IBM. IBM이 10위가 됐어요. IBM이 화웨이보다도 시즌이에요, 그죠? 한국은 이제 삼성이 그나마 남아있네요. 삼성 6위, 예. 뭐, 7위와 8위가 다 중국, 네. 중국의 비즈니스는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래도 아마존도 대단해요. 아마 IBM은 이제 그, 참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아무튼요, 네. 디지추싱 아시죠? 디지추싱. 디지추싱이라는 회사가, 네. 친기단체에 5,3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네. 근데 디지추싱은 자체 론칭한 공유자전거, 친기단체에다가, 자기네가, 디지추싱 아시죠? 중국의 그, 뭐죠, 우버. 중국의 우버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추싱이 스스로 론칭한 공유자전거 서비스인 친기단체에다가, 하나로 5,300억 원을 투자를 한 계기라고 합니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중국 1선과 2선 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요. 중국이 우버를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싱이 자전거 공유 서비스에도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주샤오후라는 중국인입니다. 주샤오후. 이름이 너무 어려워. 주샤오후라는 그, 인사장 벤처스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그 벤처캐피탈인데요. 여기가
오미자전거에 오포라는 회사 아시죠? 예. 오포라는 회사가 왜 지난번에 기사 읽었죠? 그 자전거를 담보로 투자받았던 회사죠, 그죠? 오포에 초기 투자를 했던 인물인데 이 자기가 투자했던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중국에 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미국이나 이런 얘기도 가끔 해볼게요. 중국의 쇼트 클립 앱, 이거 뭐냐면 짧은 영상 앱을, 짧은 동영상 어플을 만드는, 중국의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 어플인데, 퍼션 샤워 스피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 짧은 영상에 무성 약간, 일단 이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거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하는 것 같은 그런 어플인데, 미성 여자들이 라이브 방송하는 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미성 여자들이 방송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성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약간 불건전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방송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성 여자들이 방송을 하면서 얻는 수익도 바로 환불하겠네요. 모니터링 하겠죠. 계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성년자들 방송하면 모니터링 하겠죠.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면요. 아시죠? 아프리카 TV에서도 약간 불건전한 방송을 하면요. 그 매니저가 저기 떠요. 그 이제 나와서 방송을 종료시키기도 하잖아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징동금융. 어디까지가 불건전하냐면요, 네. 야하면 불건전한 거예요, 야하면. 야! 술, 노출, 뭐 이런 거, 담배 술 노출. 욕하고 막 그런 거안 된대요. 비하 발언 이런 거안 돼요. 떡볶이 비하 발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중동이라 해서 아시죠? 중국의 대표적인 물류회사잖아요, 그죠? 아프리카가 똑같습니다. 징동이라는 회사가 징동금융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징동금융이라는 회사가 2조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와, 중국은 투자를 뻑하면 1억이 1조가 넘어요, 그죠? 1조가 몇천억, 몇조이래요, 막. 징동금융이, 예, 그러니까 물류회사인데 같은 징동이 은행권,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를 받아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약 21조. 우리나라 1년간의 중 기업 지원 자금과 규모가 같네요, 그죠? 훨씬 더 크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네. 없나 봐요. 되게 재미난 뉴스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뉴스인데요. 요즘요,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도 있고, 직원을 못 구하는 회사도 있고, 되게 복잡한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인천은 인력난이 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에서, 인천시와 함께 인력난을 겪은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 위해서, 어땠습니까? 어제 요한 방송 안 봤습니다. 다음, 패스는 패스. 패스! 이것 됐나요? 청년상업사관학교 8기 입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했나요? 이것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식 개최인데 이걸 왜 뽑았냐면요. 기사를 보면요. 경쟁률이 4.9대 5대 1이에요. 5대 1. 2200명이 지원해서 450명이 선발된 거죠. 창업하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하려는 사람 굉장히 많죠? 창업을 하려고 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제가 카피한 거겠죠, 네. 다음. 전문대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세미나를, 상생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것도 읽었나요? 중소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인재들이 고졸이나 전문대라고 하죠. 그죠? 전문대들이 그래서 나섰어요. 중소기업과 상생하자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가기 위한 그런 방법을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한 거죠. 지난 19일날 개최했네요. 그죠? 네. 그런 전문대 졸업한 친구들도 많이 중소기업 매칭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얘기죠. 아까 요한님 읽었던 한번 소개해서 제가 했었던 기사도 일자리는 부족하고 일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 게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죠. 그죠? 청년들은 다 대기업만 가려고 하니까요. 그죠? 취업을 못하세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청년 구직자가 취업할 만한 연봉과 복지가 1등순위 되는 만 곳의 중소기업 명단을 6월달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개가 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이지만 괜찮은 회사 등록하라고. 서로 안 친해요? 인사 좀 하고 그럽시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만 곳의 중소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만 곳은 연봉과 복지 수준이 괜찮기 때문에 청년 구직자들이 도와할 만한, 취업할 만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여기 리스트업이 못 되면요. 구직자가 갈 만한 회사가 못 된다는 거겠죠. 그죠? 뽑히지 못해서 안타깝겠네요. 그죠?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예. 네, 저희 기업 아는 지도사 교육과정, 예, 5월 9일부터 시작할 5차 교육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중소기업 원스톱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네. 저희 요거는 이제 국내 판로를 개척해 준 건데, 뭐, 국내 홈쇼핑이나 국내 대형 마트에 납품할 수 있게 판로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조달 등록해 주거나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조달 등록에 관한 전문위원님들 관심이 많아져서 다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잘팔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해 주는 원스톱 판로 지원 사업을 저희 협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거, 저희 내일 모레도 나갈 건데, 기업 R&D 역량 무상진단 코칭 지원 사업. 예. 과연 우리 회사는 정부 R&D 직 과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기업들을 객관적으로 역량 있는 여부를 진단해주는 코칭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요. 예, 부채 탕감 특별 맞춤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지원, 예, 당사비냐면 왜냐면 저희 협회에 물어보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다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답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오래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채상금도 장사입니다. 네.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가 많이 어려워지면 부채를 탕감하고 재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중소기업 부채탕감 특별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인데요. 아마도 내일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세미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내일 세미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볼까 생각 중인데 시간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업하시기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는 역량 진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바로,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받기 위한, 코칭을 받기 위한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 코칭 A타입과 B타입을 해보면서, 코칭을 1년 단위 컨설팅을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고요. 예. 저희 전문위원들이 가장 많이
네, 오늘 답 중에 하나 더 왔네요. 다음은요, 성우 조건부. 이것은 이제 앞으로 아까 소개했던 이거는 1년 단위 협약이라고 치면 이거는 건 바이 건입니다.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진행하는 건데, 기업부서 연구소를 성공 인정해 주세요. 벤처나 이노비즈를 확인해 주세요. 융자나 보증을 신청합니다. 라는 이런 간단간단한 예, 건 바이 건으로 이를 진행하고자 할 때, 성공이 되면 후일대로 성공 보수주는 성공을 합격했을 경우에 등기 부부보다 사업이 굉장히 많죠. 등기부도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연계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고 정부 지원제도의 맛을 보고 나면 결국은 저희의 멘티 기업이 되는 거죠. 다음은요. 오늘 소개할 스타트업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짜잔, 짜잔! 네, 굉장히 잘생긴 분이네요. 그죠? 강성영 대표님인데, 오늘 소개할 회사는 마미코스라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하시는 한국 분인데, 인도네시아에 창업한 한국 스타트업 기업인데, 한 달에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한국 스타트업 마미코스입니다. 네. 어떤 회사일까요? 짜잔! 네. 보시면 아시겠어요? 이게 왼쪽에 보면 지도에 위에 약간 뭐 개수가 이렇게 좀 나오고 오른쪽에는 그 이제 그 집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딱 보면 어떤 류일까요? 어떤 류의 업일까요? 바로 직방 다방 같은 서비스입니다. 직방이나 다방 같은 서비스죠. 그죠? 인도네시아에서 원룸을 찾아주는 직방이나 다방 같은 집을 찾아주는 어플입니다. 가수 누구 닮았습니까? 원룸과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인데요. 마미코스입니다, 마미코스. 월간 100만 명이 방문하고 있고, 하루에 15,000 건을, 예,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아직은 매칭에 대한 수출을 받고 있진 않대요. 아미쿠스에서는 집정보를 360도 카메라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로, VR 콘텐츠로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에서는 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검색해서 들어가 보는 거라서 이걸 하나로 모아놓은 리스트업 서비스, 목록을 서비스, 목록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예. 제 방송도 좀 집중해주세요, 네. 이 마비코스 서비스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이미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성우도 서비스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인도네시아는 시장에 새로 런칭을 한 겁니다.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미개척 분야인 거죠.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런칭했고, 이제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상위에 노출되는 그 집들이 좀더 매칭을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고료를 받고 건물에 등록하면서 내는 등록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은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겠죠. 인도네시아가요. 얼마 전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인터뷰 같은 걸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이 사업하기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해외 투자 주기도 굉장히 편하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업을 인도네시아 하면서 아까 그 안티한다면 그 대표님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본사에 혼자 한국에 있고 왜 그랬냐면 인도네시아 사업을 투자하고 있다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에 본사를 두고 실제 일은 인도네시아에 나옵니다. 동물해수욕장 잘 모르겠네요. 오늘 소개한 회사는 마미코스입니다. 마미코스 원룸과 사용자를 매칭시켜주는 마미코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도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사진과 영상을 볼수 있는 포토 360도 포토와 비디오가 딱 들어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 순서 넘어가게 다음 순서 네. 다음 순서는 아이디어 상품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상품 무엇일까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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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 상품은 짜잔!
우산입니다, 우산. 어제까지 비가 왔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는데, 오늘 우산은 되게 특이한 우산입니다. 우산은 영어로 umbrella. 오늘 소개할 우산은 umbrella. 예. 날씨를 알려주는 우산입니다, 날씨를. 날씨를 알려준다, 날씨. 되게 예쁘게 생겼죠? 컬러도 이렇게 예쁜 건데, 날씨를 알려주는 우산은 umbrella입니다. 엄브렐러는 우산의 영어 단어고, 움브렐러는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브랜드입니다. 움브렐라. 상표. 보통 우산은 꼭 우산이 없을 때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우산을 꼭 어딘가에 두고 잃어버리고 오잖아요. 그죠? 바람이 세면 뒤집힌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브렐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것 같으면 알려주는 거죠. 미리 알려주고. 우산에서 멀리 떨어지면 알려주고, 우산에서 멀리 떨어지면 알려주고, 케블라라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바람이 거세도 뒤집히지 않는 그런 우산을 만든 게 움브렐라입니다. 이게 우산이 촉촉해진 이유는요, 손잡이에다가, 센서가 들어있는 캡슐을 갖다 넣은 거죠. 네. 신발장인데도 뭘 알려주나요? 네, 봐봐요. 이 센서에 있는 캡슐이 습도와 온도와 기압과 빛의 양을 감지해가지고 블루투스로 네, 스마트폰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 비가 곧올것 같다는 네, 비가 올것 같다고 알려주는 건데 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15분 전에 발령이 됩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15분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우산 찾아서 쓸수 있다는 거죠. 손잡이는요 버저와 등이 내장되어 있어서 전화가 오면 바로 블루투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산에서부터 떨어지면 삐삐삐삐 하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우산을 잃어보지 않겠죠. 그렇죠. 아까 보셨는지 모르죠. 우산 꼭대기가요. 꼭대기 부분 보이세요? 꼭대기 부분이 약간 삐죽한데 그게 저게 뭐냐면 저기에 고프로 같은 카메라를 마운팅할 수 있는 마운팅 공간이 있기 때문에 셀카 봉으로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셀카 봉으로.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장에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움브렐라 만든 사람들이 웹 위즈라고 하는 날씨 정보 공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산이 좀딴데 숨겨져 있어도 날씨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날씨 정보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가격은 못 봤어요. 일반 우산보다 비싸겠죠, 그죠? 셀카봉으로 쓸수 있는 날씨를 알려주는 움브렐라입니다. 네, 이거 뭘까요? 아, 갑자기 그냥 뭐 갑자기 그룹에 뚝 들어왔네요. 네, 오늘 소개 다음은요 추천 과제입니다. 네, 추천 과제. 오늘 소개할 과제는요 천재. 와, 우리 연하핀 눈 진짜 빨라. 그 언제 그렇게 빨리 봤대? 오, 저는 뭔지 못 봤는데. 네. 지지난주 방송 때 소개했잖아요. 저희 박경환 의원이라고요. 네. 이번에 디진털 창업 성장 과제 1억 5천짜리 선정이 됐는데 현장 실사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서류가 선정이 돼갖고 현장 실사를 통과하면 예, 네, 그죠? 이제 되겠죠, 그죠? 오늘 소개할 과제는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과 사업 혁신형 기술개발 과제. 네. 5월 3일날까지 접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신청하려면 일단 중소기업법 저기 다음에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벤처기업이거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업종별로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 공고문에 그 이제 업종별로 투자비율이 나와 있어. 그거보다 평균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당연히 기업부서연구소가 있는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이 과제에 신청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가 얼마짜리냐? 바로 2년 동안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2년간 5억을 지원하는데 총사업비 65%까지가 5억입니다. 그러면 실제 전체 총사업비는 약 6억 7천? 네, 6억 7천 정도? 네. 연구 전담부터는 안 되고 연구 초만 됩니다.
연합회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컨설팅 곧 하시겠어. 다음 소개할 과제는요, 네.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제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은요, 창업한 지 3년 이상이고 7년 미만인 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업한 지 3년 이상, 7년 미만인 기업. 3년부터 7년 미만의 기업만 되는 거고요. 네, 또 위원님 저를 다운로드 하네. 근데 이제 그 보면 3대 전략 분야와 15개 핵심 기술에 해당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요. 총사업비 얼마 1억까지 되는 건가? 1억까지. 예, 10개월 이내에, 예, 이렇게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5월 10일까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와중에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예, 벌써 마지막 순서까지 넘어왔네요, 네. 다음입니다, 다음. 한 계단 올라서기 오늘은 이름이랑 제목이 그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산품에도 제조사의 이름 석자가 기재되는 시대입니다. 본인이 담당하고 맡은 프로젝트에 본인의 이름 석자를 걸어야 하고 이 이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입니다라는 글입니다. 매주 저희가 한 계단 올라서기라는 글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정부 작업 컨설팅하고 있는 컨설턴트 소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쪽지를 날라오고 전화도 오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는 프로가 되자는 거죠.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프로가 되자는 거죠. 책임을 지고, 예, 연합회님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도스떡볶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금방 그냥 30분인데 벌써 졸려서 일찍 끝내려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네. 다음 주에는 요한님 방송 꼭 보고 겹친 얘기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낼게요. 바이바이. 5, 4, 3, 2, 1.